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만나고 네. 또 만나네요. 아, 예. 어제 뭐 때문에? 녹화. 두 분이? 네. 예. 아. 저희 예능 워낙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어디 쪽이신지. 아, 예능 인력소? 예, 예. 예. 오, 그러시구나. 거기에 그 이제 바라지로. 오. 네. 이제 그 후배 가수인가요? 지유? 네, 지우 그 후배를 제가 네.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그래서 빛나리를 네. 만드는 건데 네네. 아~ 어제 아쉽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방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막판까지 네? 네. 아주 제 접전입니다. 제가 그 샵을 해시태그라고 했는데 네. 괜찮았나요? 네, 그 원래 그 저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해시태그가. 근데 그렇죠. 요즘에 해시태그가 많이 유행이 되면서 네. 또 같이 이렇게 언급이니까 저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이 네. 이제 샵 표기를 하면서는 그 해시태그 우리 이지혜 씨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복면가왕에도 나왔어요? 네. 네. 복면가왕은 아니고 선배님 복면가왕. 아, 목매지 않았고요. 아, 복가. 복가, 복가. 네, 복가 아닙니다. 복면. 복가, 복가. 네, 복가. 많이 복가. 네. 아니, 어제 정말 노래, 네. 저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떨어졌어요, 뭐, 초반에. 네. 이래전에? 네. 반대폰 감독이랑. 아니, 그렇지만, 네. 그렇게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잘하셨는데, 네. 네. 운대가 약간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선곡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음역대가 저랑은 안 맞지 않았나. 음역대가 어떤 노래 불렀어요? 사랑이 뭔데라고 그 또 외용 OST 드라마 아. OST인데 그 여자 파트 그 원래 원키로 네. 하긴 했는데 저한테 조금 낮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서로 배려하고 네. 해야 되는 건데 뭐 만족스럽습니다. 예, 아쉽긴 하지만. 예. 오히려 저는 빨리 네. 이렇게 호기심을 네. 더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네. 한 노래 첫 소절 하는데 거의 모두가 다 아시는 눈빛을 아, 너 왔구나 이러면서 누가 들어도 이지혜 목소리라서 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샵이 원래 이지혜 서지영 네. 두 멤버죠? 그렇습니다. 아, 네 명인데요. 아, 네 명인데 네. 두 사람이 불화가 있었다. 아, 네. 맞아요? 예전에 얘기죠? 2002년도에 네. 이제 해체를 했죠. 불화로 인해서.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불화도 알고 있나요? 김구라 씨요? 네. 김구라 씨가 그때 시절에 이제 방송하셨을 때 아, 엄청 많이 저희 언급을 아주 강하게 해주셔서 뭐 좀 이렇게 서로 좀 친하게 하자 해갖고 절친노트라는 프로로도 해서 같이 또 만나기도 했고 네. 네,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보살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누구한테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보니까요. 그 네티즌 분들이 네. 저한테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왜? 이보살이라고요? 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불화가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잘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별명처럼 예, 예, 예. 불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최영미.